지난 연말에 방사청이 주관하는 신속시범 획득 사업 중 AI 기반 전술 차량용 지능형 RCWS 원격 사격 통제책이 입찰이 불공정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험평가 방식과 입찰에 문제가 있는데도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방사청 입찰 결과를 찾아보니까 현대 위아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경쟁을 했고 여기서 현대 위아가 낙찰되었습니다. 보도의 요지를 보면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쓸 때 자사 제품이 방사청이 요구한 성능을 충족한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데 방사청 요구사항 중에 상대 속도 50km에서 기동관 사격이 가능해야 하고 사격 전과 후에 표적 추적과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위아의 경우에는 이 RCWS를 전술 차량에 직접 장착해서 시험한 게 아니라 일반 상용 차량에 장착하거나 레일 위에 장착해서 시험을 한 거죠. 상대 속도 50km에서 RCWS로 사격과 추적, 유지가 가능했으니 방사청은 성능을 인정한 건데 보도에서는 전술 차량에 탑재하지 않고 한 시험을 인정하는 것은 특정 업체 봐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도 논란이 된다고 했는데 현대 위아는 방위 사업에서 보기 드물게 영원 입찰을 했습니다. 방사청에서 산정한 예정 가격이 42억 원이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4억 원을 투자를 했고 현대 위아는 영원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영원 입찰을 하면 지체 상금 등을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관리에 문제가 될 거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보도 내용은 맞지가 않습니다. 먼저 방사청은 이번 RCWS 사업에 필요한 요구 성능으로 필수 성능 31개와 선택 성능 9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필수 사항 31개는 하나라도 미충족되면 입찰에서 떨어지는 거고 선택 사항 9개는 70% 이상, 즉 9개의 70%인 7개 이상만 되면 충족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들은 자사 제품이 방사청의 요구 조건에 충족되는지를 제안서에 써서 제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성능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속도 50km에서 기동관 사격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요구 조건 있죠. 그러면 업체는 우리 제품은 상대 속도 50km 이상에서 기동관 사격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서에 쓰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시험 결과를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시험한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방사청의 제안 요청서를 보면 제안서 제출 시에 성능 입증 자료 제출이 제한되면 납품 검사 시에 입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속시범 사업에서 제안서 평가는 업체의 제안 내용이 방사청이 요구한 성능에 맞는지를 따져보고 납품 성능과 조건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실물을 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물에 대한 성능은 바로 납품 검사 때 수행을 하는데요. RCWS의 제안 요청서를 보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술 차량에 RCWS를 직접 탑재해서 10세트를 납품합니다. 이때 납품 검사에서 실물의 성능을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안서 평가 시점에서 전술 차량에 실제 탑재한 시험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속시범 획득 사업에서 시험 평가는 아예 있지가 않습니다. 신속시범 획득 사업 자체가 정식 무기체계 사업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활용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평가에 논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 입찰에 관해서도 문제를 언급했는데 방사청 입찰 내용을 보면 애초에 계약 방법은 2단계 경쟁 방법을 적용했고 낙찰자 결정 방법은 최저 가격제라고 명시했습니다. 2단계 경쟁 입찰은 1단계에서 기술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건데요. 1단계에서 먼저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선별하고 기술력이 있는 업체 중에서 최저 가격으로 투철한 업체를 2단계에서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국가계약법에서 2단계 입찰을 정해놓은 이유는 기술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있는 업체라면 가격이 쌀수록 정부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낙찰 하한율이라는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영원 입찰은 이미 지난 2020년에 다목적 무인 차량의 입찰에서 한번 일어났던 일입니다. 보도에서 지체 상금 등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지만 이미 42억 원에 달하는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지체 상금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의 불만을 그대로 옮겨 전달한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속시범 사업의 문제는 정작 다른 곳에 있습니다. 먼저 현대유아가 왜 영원 입찰을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죠. 이번 AI 기반 전술 차량용 지능형 RCWS 사업은 2023년 2월에 있은 방사청의 신속시범 사업 공모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게 2023년 8월에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 10월에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되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전술 차량에 장착한 시험까지 준비를 한 듯한데 정작 입찰은 현대 위아가 따낸 거죠. 여기서 문제는 과제에 공모한 업체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안해봤자 따가는 곳은 따로 있다며 신속시범 사업이 초창기부터 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었는데 방사청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에 방사청은 신속시범 사업이 향후 정식으로 무기체계 구매 사업으로 진행되게 되면 구매 제안서 평가에서 수행업체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존 결정 평가에서는 3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신속시범 사업의 공모는 사업을 수주하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사업을 수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진행될 구매 사업에서 상당히 유리해진다는 말입니다. 즉, 과제 공모는 돈이 안 되는 일이지만 사업은 수주하면 노다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입찰 방법을 2단계 경쟁 입찰로 해놨잖아요.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다수라면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영원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2억 원을 투자해서라도 다음에 400억, 4천억 원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과제 공모부터 입찰 방법, 이후의 구매 사업의 가산점까지 연계해서 놓고 보면 왠지 방사청에서 영원 입찰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신속하지 않은 신속 시범 사업의 문제점을 좀 더 폭넓게 짚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